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나요? 네, 예, 잘 지냈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덥죠. 네, 날이 계속 더워지고 있어요. 왜 더운지 아십니까? 왜요? 저희의 불타는 학구열 때문입니다. 아, 예. 불타오르네. 꼬리곰탕. 예. 맞습니다. 아, 꼬리곰탕은 언제나 활활 끓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학구열도 예. 활활 끓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정렬적인 자세로 우리 이동우 대표님의 네. 방바닥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오늘 주제, 일단 오늘 저희가 퀴즈를 상당히 네. 고전을 했어요. 고전했습니다. 좀 어려운 분야도 많았고 좀 어렵긴 특히 하죠. 경제 쪽은 아직은 저희가 쉽게 탁탁 답이 나오긴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게 네. 이게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건 전 세계인이나 똑같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가방끈이 길든 짧든 네.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똑같으니까 음흠. 아는 것도 비슷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네. 검색하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검색해야 하고 알아야 되는 건 늘어나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너무나 짧고.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려면 너무나 아는 게 많아야 되고 들어가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참 많이 똑똑해지고 있던데 아. 그런 것처럼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또 직장인들도 이 프로그램 통해서 더 많이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네. 있어도 통화만 했으니까 책을 보거나 혼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네. 생각 이전에 그냥 쳐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런 흐름이. 아, 저는 사실은 그 블레즈 파스칼을 참 좋아하는데 블레즈 파스칼이 17세기 말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한 개인이 혼자 있지 않은 시간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그 숙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 스마트폰 때문에 겪는 불편함, 사실은 너무나 편해졌죠. 사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불과 12년 전 스마트폰이 생긴 건 12년 네. 됐고 네, 네. 그 다음에 인터넷이 등장한 건 한 25년 됐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지식을 찾고 저장하고 누군가에 보내고 누군가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과 연락하고 사람과 만나는 방법 이게 사실 다 바뀌었잖아요. 네. 예, 생각해 보면 이 짧은 시기에 모든 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우리도 그만큼 지식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1990년대 중반에는 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제너럴리스트냐 아니면 스페셜리스트냐 이 얘기를 갖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든 분야에 어느 정도 깊게는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아 멋지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도 지식을 습득해 볼까요? 맞습니다. 자 네. 펜도 하나씩 들고 예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DT라고 하는 건데요. 어? DT 정답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스루. 네. 아 요즘 뭐 드라이브스루 뭐 대박이던데. 맞습니다. 그죠? 햄버거. 네. 정답. 아, 자 DT가 동태. 아 미안합니다. 근데 때려주세요. 아야. 아야. 자 동태. DT를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업에서 혼난다. 책상 빠진다. 그렇죠. 거예요. 자, DT는 원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이긴 해요. 사실 이게 한때는 용어가 좀 겹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DT라고 하면 어느 기업에서는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DT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트랜스포메이션. 걸로 현업에서는 거의 확정이 된 것 예. 같아요. 작년쯤인 것 같아요. 한 모 기업의 그 담당자가 우리나라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담당자가 아니 회사에서 DT를 하라고 하는데 이 DT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취업준비생들도 뭐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알아야죠. 정도는 빠르게 알고 네.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예, 예. 거예요. 자 DT는 일단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꾼다 해요. 단순해요. 사실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꾼다. 그러면 이것과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등장하죠. 4차 산업혁명. 자,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또는 4차 산업혁명의 모범회사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가 있었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뭐 우버, 뭐 이런 회사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글. 맞아요. 예, 예. 사실 다 디지털 기술로 움직이는 회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 만약에 제조회사에서 아 우리는 DT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럼 플랫폼을 만드는 걸 DT라고 할까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메타포 개념인 광의로 쓸 때와 협의의 개념으로 쓸 때는 다른 거예요. 때로는 광의로 광의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사실 우리는 메타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네. 예컨대 something is coming. 뭔가 큰 게 오는데 new wave. new wave. 뭔가 큰 변화가 있다. 라고 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맞기는 해요. 네. 그러나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경영 분야의 책을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기본 바탕 이것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제조업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롤랜드 버거라고 들어봤어요? 롤랜드 고릴라 들어보고 버거 또 따로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 아 롤 그렇게 얘기하면 책상 빠진다니까. 그게 같이 들어. 우리 저희 김태진 아나운서 봐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냥 모르면.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예. 롤랜드 버거. 롤랜드 버거. 예. 롤랜드 버거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전략 컨설팅 회사. 네. 전략 컨설팅 펌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맥켄지가 가장 유명하고 맥켄지, 예. 또는 뭐 BCG가 가장 유명하다면 롤랜드 버거는 독일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럽을 해서 가장 유명한 전략 컨설팅 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롤랜드 버거가 보고서 자체 보고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4차 산업혁명 회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회사는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네. 첫 번째 아디다스. 아디다스요? 아디다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렐리. 피렐리. 피렐리 타이어? 뭐, 타이어. 타이어. 그죠, 타이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쇼킹해. 오토바이로 유명한 회사. 할리 데이비스. 그렇지, 할리 데이비스. 아. 어디라고요? 스즈키. 스즈키? 아, 오늘 우리 저기 좀 이상해. 오늘 좀 반응이. 예. 이건 그냥 딱 제조업체들 아니에요? 맞아요. 딱 제조업이에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직원이 5명인데 1년에 50만 켤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피렐리는 타이어 만드는 공정 13개를 3단계로 줄였고 그 다음에 할리 데이비슨 원래 커스텀 바이크잖아요. 네. 주문하면 원래는 한 21일 걸려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6시간 만에 끝나.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그냥 먼 데서 한다 그러면 그냥 차 타고 가면 돼. 그러면 오토바이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 내가 주문한 대로. 아침에 주문하고 점심 때 찾네 오후에. 네.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로 한번 나중에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뭐 짧게 얘기를 하면 일단 그렇고 제조업의 혁명인 거예요. 그러면 DT는 4차 산업혁명하고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도비라는 회사 말씀드렸죠. 어도비, 어도비 경제. 예,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모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회사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구독 경제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일종의 DT인 거예요. 디지털로 바꾼 사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있죠? GE, 네. 냉장고. 네. 그죠? 네. 요즘에 냉장고 사업은 그냥 처분을 했지만 없어졌고. 예. 가전은 처분했고. 네. GE가 항공기 엔진을 만들잖아요. 근데 엔진을 만드는 것까지는 사실은 그냥 제조업인데 네. 그냥 엔진을 그대로 팔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엔진에다가 250개의 첨단 센서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엔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얘가 고장이 날 건지 그 신호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DT네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엔진 이거 한 개에 뭐 1억 원입니다 이렇게 팔지 않고 서비스 단위로 파는 거예요. 때로는 항공기 마일리지 운영 시간에 따라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제너럴 일렉트릭은 그 엔진이 고장 나지 않게 계속 메인터넌스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연료를 더 줄일 수 있는 항공기 운전의 방법도 사실은 컨설팅 해주게 되겠죠. 예. 그럼 이 회사를 제조업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죠. 아니죠. DT지. 근데 문제는 그럼 DT는 어떤 회사가 하는 거냐? 제조나 서비스 기반을 갖고 있는 모든 회사가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자동차. 자동차는 이미 지금 DT의 일반적인 변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권의 책을 보게 되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2030년이 되었을 때
전 세계의 부품 회사들의 상당수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 유통이 있죠. 네. 유통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도 적용이 되고 네. 수많은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인 매장도 생겨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통에서도 DT가 적용되고 있는 게 맞고, 그다음 또 하나 금융 쪽이 있죠. 금융은 금융은 대표적으로 지금 디지털로 다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종이 통장도 없어지고 이제는. 아 예를 들어 봐봐요. 요즘에 저기 은행 창구에 가봤더니 예전에 이렇게 입출금 하려면 종이에다 이렇게 적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거 없어졌어요. 맞아요. 이만한 태블릿이 크다랗게 자리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다 입력해줘요. 맞아요. 난 사인만 하면 돼. 너무 편해졌잖아요. 이것도 DT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금융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융 디지털화로 선언한 회사가 전 세계에 12,000개나 돼요. 12,000개나. 우리나라 그룹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다. 예예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들이 지금 사실 DT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DT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디지털로 바꾸고 일부분을 바꾸든지 전체를 다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건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데. 네. 한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전체를 다 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엔진이. 그렇게 한 뒤에 없어도 될 사람들을 뽑아.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 뒤에 그 자리는 인공지능이 되질 않은 거야. 자, 봐봐요.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하는 업무들의 대부분은 내가 무언가 파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뭔가를 채워서 누군가에게 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을 인공지능이 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뭐 있나요? 이상하지 않잖아. 그렇죠. 기분은 나쁘죠. 아, 기분은 나쁘지. 근데 책상이 없어진 다음에 기분이 나쁜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네. 이게 참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보게 됐네요. 자, 그러면 사실 이 DT 같은 경우를 좀 더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사람들은 사실 4차 산업혁명과 DT를 굉장히 헷갈려해요. 근데 경제경영서에서는 이미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혁명이고, 그리고 DT는 말 그대로 제조와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디지털로 일부분을 전환하던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 회사들은 DT예요? 아니죠. 플랫폼이 뭐예요? 그러면? 아니죠. 어떤 회사를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뭐 말 그대로 우버, 네네. 에어비앤비 아까 얘기한 에어비앤비. 회사들이에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렇죠? 유튜브. 그다음에 구글, 유튜브. 뭐 그다음에 아마존. 네. 사실 다 일정 부분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 지금 말씀하신 회사들의 전형적인 특징? 권력을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그것도 일종의 특징이긴 하죠. 역사의 답이 있어요. 얘네들의 역사는 길지 않아. 짧아. 그러니까 인터넷이 등장하고 또는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그 무렵부터 생긴 거예요. 그죠? 네. 예. 하긴 뭐 페이스북이야 인터넷 스마트폰이 등장이 3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사실 스냅챗, 인스타그램 사실 그런 건 다 이후에 나왔던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네. 플랫폼 기업들은 인터넷이 등장하고 새로 생겨난 회사들이에요. 역사가 짧죠. 그런데 DT는 제조와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굳이 그 DT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냥 단순한 플랫폼 기업들 따져보면은 DT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역사가 깊은 거네요. 그렇죠. 역사가 깊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을 갖고 있겠죠. 제가 기업들의 전통적인 방식을 운영하는 그 어떤 이론을 테일러리즘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설명해 주셨어.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나요? 네네, 첫 시간 때. 예. 테일러리즘 같은 경우는 사실 거대한 회사를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녀요. 근데 DT를 바꾼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정 부분들이 밖으로 노출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조직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래야만 좀 빠르게 굴러갈 거 아니에요. 네네. 때문에 큰 회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DT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DT는 누가 해야 되느냐? 직원들이 못해. 그러면은 대표님 그 키오스크라고 해서 요즘 주문하는 것도 다 DT.
누르면서. 그거는 DT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있어요. 사실 요즘에 그 패스트푸드점에 갔더니 네. 아주 재미나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예전에는 우리가 이 주문 매대라고 할까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줄을 연대면으로 네, 맞아요. 주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안 기다리고 네. 거기에 키오스크 이 패널들이 이제 아, 두 개가 네, 네, 두세 개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거기다 놔두지 말고 좀 다른 데다 놔두면 안 되나? 그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놔둔다는 거는 일정 부분 인건비 때문에 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를 갖고 우리가 DT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 은행에 있는 단말기 그 작은 거 하나도 사실은 DT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것. 예. 좀 더 광범위한 부분들을 우리는 DT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꿀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아까 제가 G를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나라에는 유럽에는 아주 신기한 쓰레기통 회사가 하나 있어요. 쓰레기통이요? 어, 쓰레기통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혐오 회사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네. 일정 부분 우리 생각에는 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쓰레기통에다가 처음에는 물건이 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다 찼을 때 뭐랄까요 그 빨간색 아, 네. 알람등이 켜지게 해놨어요. 그러다가 이걸 바꾼 거예요. 나중에는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거기 이제 IoT를 연결하게 된 거죠. 네네네. 사물 인터넷이죠. 네.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쓰레기가 얼마 정도 찼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스스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의 이 운행 일정이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나중에 뭘 했느냐? 여기에다가 와이파이를 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왜? 쓰레기통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와이파이를 거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하는. 사실 이렇게 진화하게 되면 단순한 쓰레기통 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는 전형적으로 DT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술을 이용해서? IoT를 이용해서.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무언가를 가지고 뭐 패드를 갖고 다닌다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거기에 업무 프로세스를 연결한다거나 이런 거 갖고 DT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좀 더 발전되어 있는 큰 개념. 그래서 DT는 직원들이 못해요. 그러면은 네. 저희 예전부터 뭐 터미네이터 나오고 로봇이 인류를 지배한다. 근데 이제 막 총 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DT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상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DT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예. 아마도 인간의 행동을 살짝 지배하는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제 그 철학적 고찰 어땠습니까? 좋아요. 아까 책상 다시 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로봇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만해요. 서양에서 생각하는 로봇과 동양에서 생각하는 로봇의 개념이 좀 달라요. 동양은 이건데.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일본이 대표적인데 막 마징가 제트 그렇지 로봇을 무서워하지 않아 일본에서는 로봇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종교적인 철학 자체가 네.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로봇을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는 로봇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인간에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서구에서 네. 만든 로봇 영화 중에 뭐 좋은 게 있었어요? 대부분 다 무서운 암울한 미래를 그린단 말이에요. 월이는요, 월이. 월이는 너무 귀여운데. 귀엽기는 한데 결국에는 망가진 세상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디스토피아.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는 것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 이제 그 직원들이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할 거냐? CEO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CEO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뭐냐면 CEO라는 말이 언제 생겼어요? 3차 이후에. 3차 이후에 책상을 다시 빼야 될 것 같은데 CEO란 말은 최근에 생긴 거 아닙니까? CEO는 1980년대에 처음 생겨난 말이에요. 80년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때 자본과 경영이 분리가 되면서 그 1980년에 이제 레거노믹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1980년대 그 레거노믹스가 표방했던 철학이 뭐였냐면 모든 회사들에게 자유를 준다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사실은 뿌리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자유주의가 뿌리내리면서 CEO와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말이 생겼어요. 자, 이 취준생들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말은 귀에 딱지 않도록 들게 돼. 주주가치 극대화.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된다. 예. 법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들이잖아요. 주주들. 그죠? 그러면 경영과 자본이 분리가 되면서 CEO라는 말이 생겼는데 CEO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해요? 주주.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는 주주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화들을 보면 주주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CEO는 주주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기업을 더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더 절감시키는 것. 이게 해야 되는 게 바로 CEO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테일러리즘과 CEO라는 말과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말과 이 서구식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너무나 잘 맞았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게 계속 발전했던 게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던 거고. 근데 DT는 구성원들이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도비를 말씀드릴 때 물고기 모델 얘기했잖아요. 비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매출은 떨어지고. 자, 이거를 어떤 직원이 자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 매출이 하락할 거고 이익이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이것은 CEO가 앞에서 나서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거예요. DT라고 하는 거. 우리 회사의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기업에 입사를 해서 그런 숙제가 딱 떨어지게 되면 사실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CEO들이 앞서서 DT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이 DT를 잘해서 잘 돼가고 있는 기업과 DT에 있어서 조금 위기를 보여주는 기업이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으세요? 아,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저희가 기업 이름 말하기도 방송에서 좀 쉽지 네. 않지만 예. 네. 저는 아주 고루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회사들, 리더십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 제조를 이끌고 있는 회사들이죠. 예컨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DT를 조금 더 활용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식료품, 네. 식료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네. 사실 조직 문화가 굉장히 고루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죠. 그 어떤 라면 회사가 있다고 쳐요. 네네. 어느 회사인지 제가 지명을 할 수는 없는데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라면 회사 몇 개 안 되잖아. 네. 자, 밑에서 만약에 구성원들이 야 우리는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라면 얼마나 더 파는 거야? 아,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예. 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거는 사실은 다 없어요. 발전이 없네요. 예. 그러면 몇 개 높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그 식음료를 만드는 회사들의 기업 문화가 다른 조직의 기업 문화들보다는 약간 좀 더 고루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상 외네요. 네. 저는 식음료는 이 트렌드에 발맞춰서 잽싸게 움직일 거라 생각했는데 조직 문화가 영향이 있네요. DT를. 네.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죠. 그리고 DT를 지금 아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회사 두 군데는 네. 신세계하고 CJ가.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리테일 쪽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예, 신세계와 CJ 쪽은 굉장히 빠르게 이 부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아무튼 DT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네. 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기업들이 고객과 함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취준생들은 변해가는 세상들의 이 아이템들이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빠르게 쫓아가야만 면접 자리에서도 할 말이 있다. 만약에 면접을 갔는데 D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이야기를 동태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동태 눈깔처럼 썩어 있고 죽어있는 그런 면접을 하지 말고 살아있는 맞습니다. 예, 예. 이야기를 하라. 예. 생태 ST 난 김태.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왜 이런 딴 데로 세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DT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기업들이 이걸 시도를 할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할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를 계속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이게 우리가 뭐 비단 취준생이 아니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어차피 네. 직장 들어갈 거잖아요.
아, 들어가면 공부 안 해요. 들어가기 전에도 해야 되지만 그쵸. 들어가고 나서도 예. 우리 꼬리곰탕을 계속 시청하셔야 그쵸. 된다. 우리 주부님들도 이런 얘기를 알면 좋겠죠? 내 남편이 어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죠. 예. 아, 회사에서 나 DT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그쵸. 예. 아내 되신 분들이 네. 동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예. 우리 아이들이 또 나중에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 주부님들까지 맞습니다. 모두가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동호 대표님에게 박수. 네. 하트. 아, 하트. 하트. 예. 손키스. 아, 그만 안 그만. 반사.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더 핫하고 훅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꼬리공탕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꼬리공탕! 자, 아우 이열치열 없는 시간.